간 팽창할 수 있고요. 드라우닝 가뭄 올 수 있고요. 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뭄이요? 탈수 아닐까요? 탈수. 아, 가뭄이 위하여 몸에. 몸에 가뭄이 오네요. 네. 말통 사고 난다. 교통사고 말고 말통사고. 잘하네. 자, 바로 다음 날 갑시다. 역전입니다, 역전. 발전해주세요, 팀. 발전해주세요. 너무 발전이냐, 발전. 분발하세요, 아니야? 발전. 이상한 거고. 정우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케이. 정우씨, 아까. 애플 합니다. 정우씨, 아까. 애플 합니다. 사과 한다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어, 진짜? 옛날 때부터 벌스 막 비망록 은인 이거 우와, 우리 세기 때는 알지. 원래 거의 막 세기 여, 세기? 세기? 우리 세기? 우리 세상 너무 19세기에서 나왔어? 우리 세상에서는 많이 인기가 맞아, 있었죠. 진짜. 나랑 진영 같은 태극기요? 뭔 태극기? 팔파 볼수 입은 거라고? 사올 거 아니야? 팔파는 뭐야? 팔파는 무슨 색이야? 팔란색하고 파란색 블루랑 그레이 그 지금 뭐예요? 감정의 차이가 뭐예요? 블루 하면 이제 뭐 슬프다. I feel like blue 하면 뭐 나 응응 해 한 거고. 뭔 감정 이해하시나? 아, 그러니까 블루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아, 블루가 우울하다. 블루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우울을 이제 이응응만 이제 몸 다 빼고. 근데 왜 그걸 굳이 으으으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우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이제. 디지즈. 예, 맞아요. 이게 디지즈를 붙이면 그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디즈에 하이프를 넣어가지고 디즈 이즈인데 그러면 불편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와, 아주 예술적인 영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알아보면서 아 이런 의미로 뭔가 붙여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남준이랑도 같이 좀 고민 끝에 결정한 제목입니다. 앵그리와 헝그리의 헹그리 같은 존재. 야, 맞아요, 맞아요. 야, 목을 때리네. 맞아. 보면 얼굴 빨개지지. 아니, 귀여워가지고. 왜 모른 척 하시죠? 넥타이스 하시네. 갑자기 목을 쳐버리네, 그냥. 올해 또 춤추기엔 또 식상한 감이 있지 않지 않니, 있지 있겠다, 그지? 올해 또 춤추기엔 또 식상한 감이 있지 않지 않니, 있지 있겠다, 그지? 형 그거 좀 더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피땀 눈물 안무가 그렇게 섹시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에서 땀방울조차 섹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 땀방울조차 섹시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석진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아, 땀이 제일 안 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땀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야? 뭐야? 우리 우리 근데 이거 안무가 짱아가지고 잘 안 돼. 그래? 근데 이거 안무가 짱아가지고 잘 안 돼. 그래? 아니 이것도 근데 근데 이것보다 어차피 뭐 표정으로 연기하시면 남준 씨 의견에 아주 동의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동의를 하시는지 하루에 치약을 양치도 하는데 네 양치맛 아이스크림도 먹는다는 게 하루에 치약을 양치도 하는데 네 양치맛 아이스크림도 먹는다는 게 네. 무슨 맛이요? 빠른 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네?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손을 잡고 네, 약간 이 손 오른손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한테 항상 매 순간이 네. 사랑을 주고 싶고 또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 멤버들아. 네, 이렇게 괜히 질문을 했네. 들은 멤버들 미안해. 아, 이벤트 들은 귀 미안해. 뭐, 갖고 오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런 브라운입니다. 옷이랑도 색깔이 잘 맞네요. 그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저 그라운 브라운. 그라운. 그린과 브라운을 섞어서. 네. 브라운. 그라운. 6번. 네, 406번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정말 406번 팬분. 아. 406번 고객님. 406번 고객님.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멤버들의 라이벌의 이미지는 잘 모르지만 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은 진짜 우리가 지금 그룹에 조금 약간 얘네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조금 정상에 올랐을 때 얘네들도 얘네를 잡으려고 똑같이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데뷔를 한 거예요. 만약 방탄이 아니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 거예요? 닉네임 찐빵 씨. 찐빵. 와 찐빵. 찐빵 찐빵.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색소포니스터. 발음을 발음 다시 해주세요. 저기요. 방탄 풀었네 진짜. 잘하시라. 발음 다시 해주세요. 색소폰 색소폰 색소폰. 다시 질문부터 다시 1번. B씨 방탄이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목관악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괜찮네요. 목관악기. 하나 둘 셋. 어! 네카브리오.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그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어. 디카프리오라고 했잖아요. 자, 아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들었어요? 디카프리오. 니가 이런 식이구나. 아미한테 물어봐. 아미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아미한테 안 물어봅니다. 아미한테 안 물어봐요, 이제. 정말 솔직히 뭐라고 했어요? 저 원래 리랑 디 발음이 좀 어색해요. 저는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를 지금 100% 완성하진 못했어요. 막 사전으로 영어보다 못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국어를? 아, 예, 그쵸. 아무래도 사실 영어긴 해, 디카프리오도. 사실 영어긴 해, 디카프리오도. 아. 미안한데 영어를. 하나, 둘, 셋. 유재석 킹님. 오케이. 경고예요. 경고예요. 유재석. 한글이 어눌해서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글이 어눌해요. 성대가 좀 두꺼워. 어른? Sorry, sorry. 유재석 형. 영어가 좀 그래가지고. 야, 맞춰 하자.